하빈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 가요?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터 프로덕션에서 일하고 있는 다시 제작기획팀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강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할까? 탈승입니다. 출근 시간은 10시까지고요. 평소에 버스에서 잠을 자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버스 안에서 편안한 딥슬립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영상을 꺼두겠습니다. 회사에 다 갑니다. 덱스터 스튜디오는 영화 제작부터 후반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올인원 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신과 함께가 있습니다. 전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AR이나 VR 작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덱스터 스튜디오에 온 걸 환영합니다. 제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업무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최신 데이터를 뽑는 일입니다. 저희 회사가 CG 회사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관련해서 회의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야근이 많은 직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잘 52시간 안에 근무를 끝낼 수 있는지 회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얘기했던 것처럼 6월 1일 시행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조율하면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데스도 어떻게 하는 거지? 또 그게 사례가 될 거고, 근데 그게 어떤 인류 중에 뭐 매스컴에 나오는 뭐 PC 오프제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문화로 직원들의 성숙도를 통해서 52시간에 맞추려 한다. 제가 오전에 출력한 데이터로 스케줄 현황판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영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촬영은 언제 끝나는지, 납품일은 언제인지 저희 팀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뽑은 데이터를 준비해서 올려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디네이터 업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엄마처럼 돌보는 거예요. 저도 CG 회사에서는 CG만 만드는 일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까 현황판 보신 것처럼 납품일에 맞춰서 각 파트의 일이 엉키지 않게 한 주 한 주 스케줄을 짜서 공유를 하는데 이거를 저희 회사에서는 마일스톤이라고 불러요. 저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스케줄을 돌보고 있습니다. 1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른 팀의 스케줄 때문에 가는 김에 회사 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회사 지도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조금 많이 어두워가지고 길을 처음에 잘 잃어버렸거든요. 지도 보면서 찾아다니고 그랬었어요. 여기는 어셋팀이고요. 어셋팀은 캐릭터나 물건, 탈 것이고 공간을 만드는 3D 모델링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셋팀이 되게 바쁩니다. 컴프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컴프팀은 모든 팀에서 나오는 작업물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 합쳐주는 작업을 해요. 추가적으로 소스를 합성한다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나왔으면 그 부분을 지워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망하네요. 요즘에 5G 콘텐츠가 발전을 하면서 저희 회사도 VR이나 AR 같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게 신청을 하면은 시연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하러 지금 VR팀에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빈님? 어,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일 중이신 거예요? 오셨어요? 지금 저희 VR 콘텐츠 체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 일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퇴근 시간이 지났다고요. 아, 정말요? 네. 지금 퇴근을 도와드리러 왔는데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많더라고요. 이거 물론 이제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좀 회사 구경 살짝만 하면서 나갈까요? 좋아요. 저희 회사 좀 자랑 좀 해보자면 여기가 이제 감독님들 오시면 시사 볼 수 있게 우와, 세팅하는 굉장히 매우 잘 어울리시네요. 저 정말 죄송한데 너무 편해서 그런데 네. 혼자 퇴근 좀 하시죠. 아, 예. 저희 회사에서 제일 좀 자랑할 만한 거가 있는데 네. 포토스캔이라고 해서 왜 그러시는 거죠? 봐도 돼요? 아, 살찐 거 다 걸렸잖아요. 대박. 턱이 저렇게 살이 많았나요? 몇 킬로인지는 안 나오죠? 이렇게 그쵸? 저희 회사의 연구소장 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찍을 거예요. 피규어가 제작이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빠르게 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이쪽.